되고 있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원우입니다. 다들 너무 보고 싶었다고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여서 오늘 이제 마지막 멤버로 왔습니다. 이제 멤버들은 컴백 준비로 지금 밑에서 연습하고 있고 저 혼자 V에 바로 올라왔어요. 다들 많이 기다리셨구나. 저도 보고 싶었어요. 이거 순서 어떻게 정하냐고 하시는데 순서 뽑기로 정했어요. 네, 아, 운이 안 좋아서 마지막 멤버가 되었습니다. 아, 죄송해요. 원래 9시 땡 하면 오는 건데, 제가 뭐 연습할 게 있어가지고, 조금 더 늦어져가지고. 이거 진짜, 다른 멤버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,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알겠다. 옷 이쁘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진짜 혼자예요. 밥, 여러분 밥 드셨어요? 식사하셨어요? 저는 저녁으로 이제 치킨을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. 네, 25일 컴백 맞아요. 다들 생존 확인됐다고 하셨는 네, 잘 살아있고요.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? 네, 컴백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막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. 질문해 주세요. 이거 전복죽 진짜 맛있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. 전복을 직접 먹은 건 아닌데 뭔가 되게 담백한 느낌이었어요. 여기 보면 책 추천해줘 라는 게 있구나. 제가 최근에 이제 Me Before You 라는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. 그거 꼭 읽어보세요. 제 7일? 어떻게 하신 거지? 네, 제 7일이라는 책도 최근에 읽었었는데, 재밌더라고요. 많이 슬펐어요, 그거 읽어가지고. 한 이틀 동안 혼자 우울하게 있었어요. 엄청 막. 시그널 드라마. 저다 좋아합니다. 노래 추천이요. 잘때 듣는 노래. 요즘은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OST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 OST를 들으면서 막 잠들곤 해요, 막. 요즘엔 드라마 뭐 봐? 요즘 드라마 볼 시간은 없는데,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태양의 후예 뭐한 번씩 보고 있어요. 벚꽃 봤어요? 여러분 벚꽃 보셨어요? 저는 아직 뭐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본건 있는데 아직 구경을 하러 가지는 못했어요. 한청남 랩 한번만 해주세요. 혹시 음악 틀거 있나? 한청 조금 해볼까요? 그러면 한청 노래를 찾을 때 동안 제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겠습니다. 컴백 준비는 이제 많이 돼 가고 있어요.
무반주? 무반주로요? 무반주로 짧게 해드리겠습니다. 내 안에 숨은 것들이 말야 날참 많이 변하게 했잖아. 날 잠재우고 두손 묶어서 너도 방에 가둬놨잖아.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, 내가 버린 사랑의 기억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굉장히 쑥스럽네요. 이렇게 해야 잘 나오나? 감사합니다. 기가 녹았네. 표현이 장난 아닌데요? 진짜 연습할 때 이제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. 이제 캐럿들에게 좋은 노래, 좋은 가사를 더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컴백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, 지금. 감사합니다. 아, 최근 본 영화요? 최근에 영화를 뭐 봤더라? 멤버들이랑 크루즈 제로인가? 그거 본 적이 있었고, 네, 뭐 그렇게 영화를 자주 보진 못했어요. 아, 주토피아 안 봤는데 재밌어요? 한번 찾아봐야겠네. 네, 아직 안 봤어요. 생얼입니다. 창피해. 컴백해 하게 되면 이제 캐럿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들이 많거든요. 이제 자랑하고 다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요? 재밌대요. 아직 못 봤는데. 안경. 네, 이거 제가 시력 때문에 안경을 끼는 거여가지고. 네, 안경에 도수 있어요. 컴백에 대한 얘기는 비밀입니다. 안 돼요. 마지막이니까 스포 안 돼요.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때 봐야지. 감사합니다. 안경 원우 너무 좋다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네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무대할 때는 네, 뭐 안경을 못 끼니까 렌즈를 껴요. 안 돼요. 이 비밀입니다. 괜찮은 아이디어인데.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DJ 같은 거 한번 배워서 해보고 싶어요. 전복 이행시. 전원우 복덩어리! 이제 어느 멋진 날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굉장히 많구나. 텃밭은 이제 제가 해물을 먹지 못하니까 그 텃밭에 있는 그 채소들이라도 키워서 먹을 생각이었는데 결국엔 그 채소들마저 아껴주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원우가 어머나를 주인공이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칭찬이 많네요. 이거 다 다른 멤버들한테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? 다 멋있다 이러고. 승관이가 먹으려고 했던 귤. 아니요. 그것도 이제 너무 작아서 그냥 놔두고 왔어요. 목소리 좋아. 감사합니다. 아짜짜짜, 아, 짱아 성대모사요. 아, 이거 힘들어. 감사합니다. 키 몇이에요? 이거 얘기해도 되나?
81일 일 거예요. 81. 캐럿 이행시. 오, 이거 캐럿 이행시도 한번 해봐야겠다.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. 캐럿. 럭키 인 마이 라이프. 감사합니다. 아, 반지요? 반지 컴백할 때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지수 형이랑 이행시 대결해줘. 아, 지수 형이 있으면 같이 해주는 건데. 이거 글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가서 제가 느려서 그런가? 이거 막 읽기가 힘드네요. 이번 네, 지금 옆에 멤버들이 없어요. 멤버들 지금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. 윙크요? 나 윙크 왜 이렇게 못하지? 멤버들 브이앱 하는 거다 봤는데, 순간 이게 재미가 확실히 재미있더라고요. 순간이 멋있어. 진행을 되게 굉장히 매끄럽게. 소나트 주세요. 시험 찍으면 안 되죠. 시험을 열심히 풀어야 돼요. 애들 브이앱 때 이제 저는 컴백을 위해서 가사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습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, 일단 저는 제 차례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다른 멤버들 할 때는 열심히 작업 중이었어요. 만세랑 아낀다 추는데 비법이요. 만세랑 아낀다는 일단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. 뭔가 조금 더 캐릭터를 잘 살려야 돼요. 캐릭터가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고, 그 다음은 이제 춤의 라인 이런 것도 중요해요. 감사합니다. 오늘따라 외모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. 드립 치는 비법이요. 사실 뭐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생각나는 대로 뱉는 그거여가지고, 그러니까 멤버들이 굉장히 재미없어 하더라고요. 책 추천해 주시라고 하셨는데,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책 중에 Me Before You라는 책이 있는데, 그 책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캐럿들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. 진지해. 네, 죄송해요, 진지해서. 루시퍼 드립 그거 사실 저는 생각이 안 나요. 제가 그 어머나를 같이 이제 시청하는 시청자 막 입장으로서도 봤는데, 제가 그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운동 중에 저는 육상 아니면 농구를 좋아해요. 완전 Q&A 시간이었네. 이번 앨범에 관한 건 비밀입니다. 여러분 다들 개그를 내 마음에 안착 이런 개그를 하신
굉장히 재밌는데요. 사투리 사투리가 그냥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뭔가 한다고 하다기보다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, 여러분? Q&A 한 소절이요. Q&A Q&A 뭘 어렵게 생각해? 아, 민망해. 카메라. 나잘 나오고 있나? 잘 나오고 있어요, 여러분? 이행시를 왜 이렇게. 감사합니다. 이제 슬슬 멤버들이랑 같이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럼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답변해 드려야지. 뭐가 있을까? 혼자 있을 때 뭐예요? 저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. 아무것도 안 해요. 멍 때리는 거 좋아해가지고, 멍 때립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저도 멤버들이랑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무대 위에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. 열심히 하고 올게요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Bye bye.